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선보일 정보통신기술을 한자리에서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가상현실로 동계 스포츠도 체험하고 올림픽에 관한 정보도 편리하게 얻을 수 있게 만들어졌는데요. 최첨단 ICT 기술의 경연장이 될 평창올림픽의 면면을 소개하는 연속기획, 오늘은 평창 ICT 체험관으로 가봅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특수 제작된 스노보드 위에서 선수가 된 듯 자세를 잡습니다. 경기용 고글 대신 착용한 것은 VR 안경. 덕분에 스노보드 경기장의 하얀 설원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실제 스노보드 크로스 경기장을 직접 구현했다 보니까 이 경기장의 굴곡이라든지 그리고 방향 이런 것들을 직접 조정을 하면서 실제 선수들이 느끼는 것 같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공간에선 음성인식 로봇이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관해 질문하면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기간이 어떻게 돼? 곧바로 친절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17일간 열립니다. 가상현실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올림픽 기간 전 세계인에 선보일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경기장에 직접 가보지 않아도 외부와 내부 모습을 3차원으로 볼 수 있는가 하면 국가대표 선수단에 실시간으로 보내는 응원 메시지까지 올림픽을 더 재밌고 똑똑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평창 ICT 체험관을 통해 소개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기술들이 다 섞여져서 이제 운영이 되어질 거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여기에 모아가지고 먼저 좀 체험을 하도록 해드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평창 올림픽이 많이 알려지게 되고. 평창 ICT 체험관은 우선 올림픽 개막 전까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또 평창에 이어 강릉에도 체험관이 문을 열 예정이어서 더 많은 관람객을 맞이하게 될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